이틀 사이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충북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도로가 무너지고 논밭이 잠기며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도로 하천 제방이 60m가량 붕괴돼 푹 꺼졌습니다. 포크레인이 무게 1톤이 넘는 돌덩이를 연신 들어올려 무너진 부분을 메꾸지만 양방향 통행은 20시간이나 통제됐습니다.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 지발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그 도로가 일부 좀 유실이 됐습니다.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천 제방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. 인근 도로에도 물폭탄과 함께 산에서 쏟아져 내린 돌무더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. 어마어마하거든요. 폭포 저리가 나도 뭐 완전 다 무너질 것 같은 대대죠. 뭐 여기 산 자체가. 진천에서는 장대비에 30톤이 넘는 토사가 산에서 흘러내려 14시간 동안 통행이 제한됐고 제천의 국도도 낙석으로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. 충북에서 집계된 침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면적도 6헥타르에 달합니다. 청주의 한 농가는 인근 소하천물이 범람하면서 비닐하우스 6개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. 아, 안 좋죠. 지금 한 농경도 아니고 하나도 가서 6동이 6동이 주저앉았어요. 이 밖에도 제천 하천가에 주차된 차량이 밤사이 불어난 물에 잠겼다 견인되기도 했습니다. 청주기상지청은 내일 밤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추가 피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